이곳은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직원들이 오랜만에 회사 사무실이 아닌 특별한 공간에 모였는데요. 회사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를 통해서 조금 다들 열심히 해서 더 빨리 발전소를 설립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경사에서도 더 있는 구축해서 전국 각지에 이제 다 저희가 출퇴근할 수 있도록. 원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판매 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 역시 자신의 회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회사가 지금보다 더 빠르고 발전적인 성장을 향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사들, 그 주주들, 회사 임원들과 직원분들과 합쳐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펼쳐나갈 거니까 뭐 결의를 다지는 자리, 앞으로의 포부를 다지는 자리, 그런 자리의 의미로 워크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적극 지원 중인 태양광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며 시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장종민 대표.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끝나면 최초 작동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붕 위에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게 마지막에 검사를 합격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상업운전 개시가 되는 그 과정인 겁니다. 결국은 공사가 마지막 단에 안전공사에서 오셔서 이제 합격을 하면 그때부터 전기 발전소가 돌아가는 그런 마지막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초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사용 전 안전 점검에서 안전 통로 설비가 추가됐습니다. 태양광 설치 설비 작업 중에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인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점검에 장 대표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쉬운 과정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하나도 없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많은 관계사들이 와서도 협력을 하고 있는 거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과정은 없네요. 마지막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현재 입장인 거고요. 우리는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에너지 중심의 시대에 살아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적은 자원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도 최고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장종민 대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드론 찍는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이거 열화상으로 드론 한번 더 찍어야 된다. 네네네. 찍고 나면 결선 있는 부분들하고 약간 좀 틀어진 부분들 밑에 있는 거 정전 박스 좀 이상한 것들 열화상 찍으니까 전부 다 나오더라고. 네네. 열화상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드론 장비를 활용하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검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기 위에 트레이 저거 뭘로 네. 고정한 거야? 피스로? 저쪽은 지금 다 볼트로 고정돼 있고 볼트로 밑에는 네, 밑에 쪽은 다 볼트로 다 박혔어요. 그것도 하중이 상당하더라고요. 상당하죠. 트레이 자체 무게도 있고 맞아요. 그 밑에 케이블이기 때문에 케이블 중량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게 또 가다가 이제 너 앞으로 현장 돌 때 봐야 되는 게 피스로 되어져 있잖아. 네. 그럼 지붕 위에 상단에 있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만약에 뚜껑이 낙하돼서 하면 밑에 인사사고가 터져. 네. 네, 그런 부분도 할 때 협력업체들 잘 얘기해가지고 네. 확실하게 스크류로 들어가는 볼트로 하게끔 얘기를 잘해줘야 돼. 장종민 대표는 현업에서 20년 이상 일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적재적소에 직원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보며 이해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습득하는 게 더 빨리 일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장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력하셔가지고 현장을 마지막까지 만들어내서 이렇게 오늘처럼 합격을 하면 뭐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일들을 계속 좀 키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싶네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태양광 발전. 장종민 대표는 다른 태양광 업체와 차별화해
루프톱 태양광 전문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조 기업의 유휴 공간인 공장 지붕을 임차해 태양광 시설물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임대인은 지붕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장 대표는 루프톱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회사를 좀 탄탄한 반열에 올려놓고 싶고 모든 기업인들이 꿈꾸는 상장까지도 한번 열심히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따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